오케이. 따라나. 아, 지금 하나도 안 되는데? 따라구야. 내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지금 출발을 못하네. 아이고 참네. 교대교대로 모터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나 봐요. 계속 저기서 둘이서 교대하면서 막 배는 앞으로 보내야 되고. 배 옆면이 파도를 맞으면 물도 튀기고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배 방향을 앞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시동도 걸어야 되고. 아이고 저 꾸야들 욕본다.
결국 후퇴인가요? 결국은 출발 못하고 후퇴인가요? 제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려나. 결국엔 배 주인 같은 분이 나셨네요. 결국엔 배 주임 같은 분이 나서서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고. 자, 한번 지켜봅시다. 좀 뚱뚱한 저 1번 등넘버, 백넘버 1번을 달고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하려고 일단 들어갔는데 모르죠. 아, 배에서 물을 걷어냅니다. 배에 물이 좀 찬 모양이네요. 물을 일단 걷어내고 물이 많이 찼나 보네. 아이고, 많이 드러내 물이. 배 옆면이 파도에 부딪히니까 배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차고 그게 모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물을 퍼내고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백넘버 1번 선수 열심히 모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힘껏 팔을 들어젖히지만 여전히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동남아 순회공연 중에 필리핀에 도착한 우리의 등넘버 백넘버 1번. 자, 시동을 벌써 다섯 번째 땡기고 있는데 아, 저 고통 심하죠. 아, 저 땡기는 거 저거 보통 노가다 아닙니다. 자, 계속 땡겨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모터가 죽은 것 같습니다. 자,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벌써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출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백넘버 1번, 저 배의 주인으로 보이는 선주 등넘바 백넘바 1번이 열심히 제끼고 있지만 벌써 한 8번째. 그러나 시동은 꿈쩍도 하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슬슬 어깨에 힘이 빠져가는 가운데 앞뒤에 파도를 막는 직원들도 여전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드디어 모자를 벗고, 아, 모자를 벗은 게 아니고 모자가 벗겨졌군요. 자, 이제 거의 10번째 땡겼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내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자, 손님 한 사람당 100페소를 받고 약 20-30분 정도 관광을 다녀올 예정이었던 우리의 산타비앙호가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 아니면 200페소의 수익을 얻을 것인가? 당겨봅니다. 그러나 아, 소식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모터가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내로 출발은 힘들 것 같고 이대로 다른 배를 타든지 다른 바나나 보트를 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서서히 지쳐갑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소리는 안 들리는 가운데 아, 세 사람 모두 직원 두 명과 사장이 모두 배에 탔습니다. 아, 시동을 건 것일까요? 아, 걸었네요. 네, 오늘 안에 걸 수 있을까 기대를 했던 아, 의문을 가졌던 배가 아주 큰 소리로 굉음을 울리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잘 갔다 와! 재밌게 놀다 와라! 아? 설마 저 바다 저기서 또 시동이 꺼졌을까요? 자,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저기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산 파비앙호